자, 세목 27번. 앞에 26번을 보고 와야 되고, 원래 이제 시작은 9월 달에 18학년도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내시고, 바로 다음 달에 문제가 26번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26번이 좀더 쉬워. 쉽게 변형이 된 거고, 27번은 좀더 어려워. 그러니까 앞에 문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함수 두 개를 줬거든. 함수 두 개를 줬는데, 그러니까 함수 하나는 그냥 완벽히 아는 함수를 하나 줬고, 또 하나는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는데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준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 26번 문제는 미지수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얘는 미지수가 지금 3개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제 더 다양하게 이제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fx를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완벽한 모양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었어.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에는 미지수가 3개나 있기 때문에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좀 다양하게 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또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gx의 식이 필요하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너네가 앞에 문제를 풀었으면은 요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될 거거든. 그러니까 gfx는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근데 G 동그라미 fx 합성함수의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합성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이 합성함수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fx를 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당연히 기준은, 그러니까 셋다 변해요. a도 변하고 b도 변하고 c도 변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기울기가 1이라는 힌트를 하나 줬고, 그다음에 아까랑 비슷하지 얘가 원점을 지난다라는 힌트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넌 언제부터 생각해 보는 게 맞을까? 당연히 이번에도 이때를 딱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bx가 딱 기울기 1일 때. 그러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전에는 무조건 여기서 이어졌거든? 연속인 그래프였어. 근데 이거는 연속일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여기서 봐봐. 여기에서 1일 때 함수 값이 얘는 1 플러스 c고 얘는 b란 말이야.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같을 필요가 없어. 얘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무시무시하는 거지. 근데 얘는 어쨌든 기울기가 1이고 얘가 딱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를 경계로 지금 생각을 할 거야. 얘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봐봐.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내몇 개를 그려볼 건데. 요거는 내가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봐야 돼서 복사를 좀 해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자, 요 빨간색. b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딱 만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이럴 수도 있고, 물론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여기는 끊어지고 여기는 냅둘까, 이런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끊어진 상황에서 또 얘도 이렇게 끊어지고 위로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다안 되거든, 결론 먼저 얘기하면. 하나씩 보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요 합성함수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합성함수도 마찬가지로 풀마이를 기준이야. 그러니까 2선과 2선이 지금 기준이야.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2선에 넘어갈 때랑 사이에 있을 때, 그거를 이두 선의 사이에 있을 때랑 넘어갈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 bx를.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더 커지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요거는 대칭이동도 하고 평행이동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봐봐. 마이너스 fx니까 이렇게 대칭하고, 그거 위로 두칸 올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그리고 요 왼쪽 그래프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얘를 또 봐봐. y축 대칭을 이렇게 시키고 밑으로 두칸 내리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완성된 그래프는 이거 아니겠니?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봐봐. 이게 이제 fx가 이렇게 생기면 g 동그라미 fx는, 자,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아닌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직 좀 아쉬우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끊어볼게, 함수 그래프를. 여기는 그냥 냅두고.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똑같이 이번에는 근데 좀 달라지는 게, 여기는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맞고요. 가만히 냅두시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도 또 가만히 냅둬지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왜냐면 얘는 1과 마이너스의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얘를 이번에 위로 올려볼까? 이러면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면, 자, 여기는 가만히 냅둬. 근데 얘는 1보다 크니까 얘를 대칭해. 대칭하고 이거 2만큼 올리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야? 1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으로 대칭이 됐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여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2만큼 올리면 요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딱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 이렇게 꺾이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어지지도 않고 꺾이니까 이것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렇단 얘기는 안 되네. 뭐든 안 되네. 그러니까 얘가 요쪽이, 봐봐. 요쪽이 이거보다 위에 올라와도 아래로 내려가도 안 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요쪽은 어쨌든 무조건 꺾여. 대칭돼서 이런 식으로 꺾여. 어떻게 생기든 간에 얘하고 얘는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 그럼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쪽은 똑같은 상황일 테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럴 때는 이 합성함수를 생각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아예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니네가 어떻게 할까? 아직은 아쉬우니까. 물론 기울기가 이제 그 다음에 답은 음수일 때가 맞는데 좀더 기울여봐, 이쪽으로. 요럴 때 한번 생각해보고, 좀더 기울이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좀더덜 기울어진 걸 생각해보고, 더 기울어진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파란색을 먼저 보면, 파란색도 일단 이어지는 걸 먼저 생각해볼게. 자, 일단, 요쪽 기울기가 1이니까, 아까 요게 기울기가 1일 때 기준이었잖아. 요게 기울기가 1인 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평행하게 요렇게 붙여. 요쪽도 요렇게 붙여. 자,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만큼은 다 뭐가 되니? 가만히 냅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여긴 가만히 냅두는데, 요 사이에 있는 여기는 지금 가만히 냅둘 건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규칙이 뭐야? 대칭하고 두칸 올리고. 근데 여기가 지금 딱 1일 때니까 두칸 올리면 이렇게 되지. 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쪽도 똑같아. 지금 규칙이 지금 대칭하고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생기면 또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파란색처럼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이쪽 그래프를 이렇게 안 생기고 이것도 또 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끊어진 걸 굳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러면은 요만큼 이렇게 되고 여기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또안 되고. 그러면 얘가 이쪽이 더 위로 올라간다 그래도 여긴 이렇게 되겠지만 얘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이것도 안 되겠지. 그래서 파란색 금지. 안 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떨까? 만약에 1을 더 벗어나버리면. 그래도 당연히 비슷할 거예요. 자, 이때도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쪽 이렇게 해놓으면. 자, 빠르게 생각할게. 자,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냅두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대칭한 다음에 다시 위로 이렇게 올릴 거니까. 또안 되지. 또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아, 그 얘기는 이제 니네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 요 B가 양수일 때는 불가능하다.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러면 딱, 요 때가 또 기준이겠지. 이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보고, 이번에도 이어질게 해볼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딱, 그냥 Y는 마이너스 X일 때 생각해볼게. 요때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가만히 냅둬요.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대칭해요. 대칭한 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 대칭한 걸 다시 위로 올려야 돼. 또안 되네? 여기서 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또안 된다는 거알수 있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꺾이게 만들어야 돼. 이번에. 근데 이거는 좀될것 같아. 요거를 이번에 만약에 이쪽을 더 위로 이렇게 올려. 만약에. 이쪽은 이렇게 또 끊어지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는 가만히 냅두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잘못 생각해서 미안해. 지금 이 오른쪽하고 왼쪽은 당연히 기울기가 1인 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쪽이 기울기가 음수면 이쪽은 이때를 생각하는 게 맞아. 이때 먼저 그냥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는 가만히 냅두고 여기만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지금 가만히 냅두는 거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그럼 안 되지. 근데 이러면은 조금 이제 그래도 길이 보이는 게 이번에는 여기 왼쪽은 가만히 냅두고 오른쪽을 좀더 위로 올려볼게. 요 정도?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여기는 일단 가만히 냅두고, 자, 이쪽을 보면 이쪽도 이렇게 냅둬지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가 대칭돼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러면 위로 올리면 안 되네. 그럼 이거 밑으로, 그럼 이걸 아예 요 위로 아예 올려. 이렇게. 여기 지나야 돼. 그럼 봐봐. 얘 이렇게 생기지, 그지? 얘는 대칭해서 요로 가지. 요로 갔다가 다시 얼로 가. 요로 가지. 이해가 돼? 그러면은 봐봐. 잘 생각해봐. 얘를 대칭해서 여기로 갔는데 이게 다시 위로 가잖아. 그러면 아예 이러면 되지 않을까? 여기를 더 위로 올려서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이렇게 돼. 여기를 내가 2라 그럴게. 2까지 올라갔어. 여기를 대칭하면 요 2로 내려가 있고 2가 내려가. 이 상황에서 3까지 올라갔어. 여기 마이너스 3이 되지. 마이너스 3까지 여기에서 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이렇게 이어지겠지. 이해되니? 요럴 때는 오른쪽이 이렇게 생기고 왼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 밑에 마이너스 3까지 한번 내려. 그럼 요런 상황의 그래프가 생기면 요 상황의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있고 자 얘는 대칭이 돼. 이렇게 그거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어지고 자 얘도 이렇게 대칭이 돼. 그 밑으로 두칸 내려서 딱 요렇게 이어지고 그러면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는 그냥 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어떤 한순간일 뿐인 거고, 왜냐면은 지금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딱 B가 얼마일 때냐면 1일 때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B가 1일 때의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 B가 1일 때요. 아, 미안. B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 3까지 올라갔잖아. 그니까, 요, X 플러스 C를 생각하면은, 요게, 딱 요럴 때니까, 여기가 지금 1,3을 얘가 딱 지날 테니까, 1 더하기 C가 딱 3일 때니까, 요때는 딱 C가 2일 때 그림일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3까지 와야지.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가 x 플러스 a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4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치? 요럴 때. 요럴 때겠지.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2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렇죠? 요 순간에는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때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여기는 가만히 있고 자, 요 부분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fx가 돼서 요로 갈 거고 마이너스 3 근데 요거를 두 칸만큼 위로 올리니까 두칸 위로 올리면 얘랑 딱 만나면서 역함수가 딱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3을 딱 지날 때 c가 그러니까 요 순간 하나가 딱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좀더 이렇게 돼도 되거든.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때도 다 그냥 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거든, 역함수가. 근데, 물론, 그래서 그 A 값과 C 값이 그때그때마다 바뀔 거고, 그때그때마다 바뀔 거고, 그 한순간이 딱 답이 되는 순간이었어. 그러니까, B가 마일이고, 아까 전에 C가 아까 2였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요때가 답 중에 하나긴 한데, 요때만 꼭 답인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얘를 이렇게 그리고 요쪽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를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딱 3이 기준이었지만 딱 여기에서 만나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만나게 설정을 하려면은 자, 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기면 되냐면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도 내가 그냥 아까 전에 여기는 그냥 딱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가정해놓고 풀었지만, 지금은 이게 B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대충, 뭐, 요 정도 있다 치고, 요걸 대칭했더니 요렇게 됐다 치고, 그 이만큼 올렸더니 요렇게 됐다 치는 거지,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이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지금 상황에 세 가지 값이 나왔을 때를 답이라고 해도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항상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BC는 항상 바뀌지만 그냥 이게 ABC가 항상 바뀌는데 답이 어떨 때는 저거고 어떨 때는 이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그냥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ABC는 변해요. ABC는 변해서 값을 정확하게 정해주려면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를 시키면 요런 상황일 때거든. 뭐 요런 식으로 돼 있대. 근데 굳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왜냐면 답이 나왔으니까. 딱 요때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러면 그때 이제 답은 A가 지금 마이너스이고 B가 마이너스1이고 C가 2라서 4가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니? 1이지. 답은 그냥 1이다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한 거를 이제 그냥 아예 일반화를 시켜서 풀면 이거야. 그러니까 BX를 이렇게 두고 그럼 여기가 지금 1,B거든. 그러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생겨야 되고 fx 요 x 플러스 c가 근데 여기가 1,1 플러스 c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게 요렇게 밑으로 대칭이 되고 그거 이만큼 그러니까 대칭한 좌표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가 될 텐데, 요거 이만큼 올렸을 때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이만큼 올리면 요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C 플러스 2가 되고, 따라서 B하고 C 플러스 1하고 같아지는 거야. 요렇게 문장 3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고, 원래는. B가 요렇게 표현이 되고, 그럼 요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기가 연결이 된다를 이용하면, A 값이 나올 거고. 근데 또한번 얘기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도 좀 이렇게 내가 한 것대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